잠깐만요. 뭐야, 뭐야? 모임. 모임.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우와, 나 처음, 우와, 너랑 하니까 갑자기 엄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 아, 와. 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볼줄 몰랐어. 잠깐만. 에, 잠깐만. 뭐 왜? 아니, 왜냐하면 내가 어. 지금 너무 너무 한잔했니? 너무 아니 너무 자연인이어가지고 야, 나도 자연인이야. 나 완전 자연인이야, 지금. 너무 자연인이어서 어. 반만 보여줄게요. 야, 다 보여줘도 뭐 어때? 그럼 나도. 우리 고양이 보여줘야겠다. 아, 나는 근데 지금 작업. 이름이 뭐라 그랬지? 호두, 잠깐만. 바라, 얘는 바라라는 친구고, 그리고 얘는 호두예요. 그래, 맞아. 얘가 호두. 아이고, 졸려요. 아이고, 귀찮대. 아, 귀여워. 아, 너무 오빠는 뭐 귀엽다. 했어요? 나 오늘, 뭐, 저기, 뭐야, 연습실에서 좀 작업하고, 그러고 이제, 저기, 라방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랬지. 재밌어 보이길래. 재밌어. 나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어. 아, 너무 내가 방해한 거 아닌가? 아니야. 아, 그러면 너도 이거 같이 할수 있나? 뭐를요? 잠깐만. Q&A? Q&A를 너랑 나랑 같이 할 수도 있어? 몰라? 잠깐만, 나 한번 해볼게. 나 계속 Q&A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잠깐만. 너도, 되네. 아, 너도 되는구나. 뭔가 오늘 이렇게 너랑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송년회, 진짜 송년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근데 나 인스타 라이브 이렇게 준비 안 되면은 안 하는데 뭔가 오빠랑 송년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송년회 하자. 와인 가져와. 안 돼. 나 혼나 회사에 혼나. 오케이. 너 오늘 뭐 했네? 저 진짜 레알 집콕했어요. 집콕했다고? 아예 집안일 빡세게 하고 빨래 하고 설거지도 하고 회 시켜 먹었는데 지금 배 터질 것 같아 지금. 회를 시켜 먹었다고? 뭐듬해? 네, 광어 대광어회 대광어회랑 연어회랑 먹었어요. 근데 거의 2인분이었어요. 좋았겠네. 네, 지금 나 홀로 집인데 배까지 부르니까 더 현타와. 오케이. 나는 오늘 집에서 저기 같이 저기 이제 프렌치 토스트랑 샐러드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어. 와. 와. 혼자? 아니, 같이 저기. 아, 좋았겠다. 좋았어. 난 혼자 먹었는데. 혼자다. 너도 나중에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먹으면 되지. 까지 먹으면 되지. 왜뭐 혼자 먹을 때도 있고 둘이 먹을 때도 있고 뭐 셋이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맞아. 그래. 아까 장원 오빠랑 카톡했는데. 뭐래? 치즈랑 크리스마스 보내고 있냐면서.
내일 회사에서 찌질하게 만나기로 했어. 근데 진짜 너 진짜 두 분이 정말 너랑 장원이 형이랑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잖아 회사에 나와서. 맞아요. 내일도 사실은 휴일인데 또 나와가지고. 집에 있으면 이렇게 먹기만 하고 우울해지고. 나도 뭐 어차피 나도 내일 뭐또 작업실 또 나와서 또 작업해 뭐 별거 뭐 작업해요, 오빠? 나 요즘에 뭐 이렇게 좀 부탁 저기 뭐야 같이 뭐 이렇게 나 요즘에 드라마 뭐 약간 이렇게 사운드 트랙 같은 거를 좀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어. 그렇구나. 나랑 그리고 작업해요. 그래 그러자 우리 왜몇달 전에도 같이 작업했었잖아. 한두 달 전에도 했었지만 뭐그 곡은 어떻게 됐어? 뭐 저기 좀 진전이 있어? 에, 그거, 네, 진전이 됐어요. 다음에 또 보내볼게요, 오빠. 궁금하네. 네? 궁금하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약간 지금 댓글을 좀 봐. 맞아, 댓글을. 유진 언니 들어왔다. 진짜 사적인 통화 내용이래. 진짜 우리 완전 사적으로 얘기했어 지금. 아 근데 이렇게 이런 거죠 뭐.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걸 뭐 오피셜리하게 뭐 이렇게 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네. 맞아요. 네. 아, 댓글 너무 안 읽어줘서 서운하신가 보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실 오늘 뭐 계속 혼자 있다가 이렇게 반가운 사람 만나가지고 약간 이게 뭐 만나 맞아요. 네. 진아 크크크크크 진아 귀여워요. 위에 이적시랑 잠깐만 위에 이적시랑 닮은 것 같아요. 위에가 저는 저 윤석철이라고 합니다. 이정님이요? 왜 이정님이랑 닮았다고? 저기영이랑 닮았다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필터 거는 방법 없나? 필터? 있을걸? 좀 샀나? 오케이 뭐 취향 존중합니다. 네. 아닌 것 같아. 저는 빠질게요. 왜 갑자기 재밌는데? 재밌나요?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왜? 저기 댓글 남기신 분 중에 꿈에서 만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고 싶대. 이제 제가 작업을 그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미디를 대강 조금 할줄 알아가지고 닭발로 찍은 다음에 약간 재즈 발라드로 잘 만들고 싶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윤석철님밖에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윤석철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저히. 도저히. 그래서 보냈는데 아예 고급지게 만들어 주셨죠. 근데 이제 뭐 나는 이제 또 노래가 워낙 좋았고 약간 이제 내가 되게 좋아 그러니까 뭐네곡다 좋지만 꿈에서 만나는 나는 이제 뭐랄까 우리가 그래도 꽤 작업을 많이 했잖아. 근데 나는 진짜 꿈에서 만나가 진짜 좋더라. 그 피아노가 너무 좋아요. 그 피아노 사실 여기 피아노 아니고 그 가상악기야. 그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정말 가상악기.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기술이 엄청 좋아졌어. 맞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꿈에서 만나를 치면은 네가 노래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딜레이 생기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자. 딜레이가 어느 정도 생기나 한번 해보자. 해보자.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무슨 키였더라? F인가? 아니야, G인 것 같아. 응. 지금 나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반박자 늦게 나오니까 나는 내가 템포를 지키면서 이렇게 가는데 네가 이거를 이제 이게 맞춰서 이제 들으면 그래도 이제 내가 이걸 이 템포를 이게 밀려 있긴 한데 내가 맞추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엄청 딜레이가 있네. 근데 듣는 분들은 잘 들으셨을려나 모르겠다. 왠지 딜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랬을까? 저는 사실 피아노가 거의 안 들렸거든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안 맞았을 거야. 맞아, 안 맞았을 거야. 아, 그렇지 뭐. 여러분, 이게 바로 4G 시대입니다. 5G 시대 거기서는 나아질 거예요. 피아노는 잘 끊겼대. 맞아, 피아노 끊겼어. 아, 미안해. 에엠. 아, 이게 뭔가 약간 사람을 안 만나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약간 좀 약간 이상하죠? 저술 먹은 거 아닌데. 그러게, 나도 안 마셨어. 나 지금 제로콜라 카페인도 없는 거 마셨어. 아, 나물 마셨는데. 오늘 너무 혼자 있었나 봐요. 내일 장원이 형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 아니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너 요즘 계속 관리하고 아, 오늘 회를 먹었다고? 어제 3일 연속 진짜 많이 먹었어요. 헐, 지금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요. 우와. 생강이도 저렇게 노곤노곤해지면 저렇게 배를 이렇게 보여줘. 그래도 성격이 좀 괜찮은가 보다. 예, 착해요. 호두도 착해? 호두도 착하지. 우리 생강이는 저렇게 있는데도 저렇게 만지면은 아 그러면서 약간 싫어해. 아까 초콜릿도 먹었어요. 나도 초콜릿 먹었어. 아, 진짜? 응, 넌 그거 먹었구나. 나는 아까 라방하면서 이거 먹었어. 페레로 로쉐? 페레로 로쉐 먹었는데 너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코코넛? 아, 이게 코코넛 맛이었어. 하얀 거? 코코넛. 아, 그렇구나. 맛이 없더라고.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 왜, 난 코코넛 좋아하는데. 근데 오케이. 코코넛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 아, 나는 근데 코코넛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코코넛이 뭔가 조금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느껴지더라고. 오케이. 예.
너는 그거 뭐야? 너도 MBTI 그거라 그랬지? INFP. 인프피라 그랬지? 응. 아까 막 MBTI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 MBTI 석철이 오빠도 석철이 형처럼. 석철이 형도 인프피라고. 석철이 형 인프피. 나도 인프피. 그거 콜라랑 먹어서 이상한 거 아니냐고 보시네. 아, 저 코코넛? 그런가? 다시 먹어볼까? 콜라랑 먹으면 진짜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약간 그럼 다시 먹어볼래? 나 원래 코코넛 되게 좋아해. 나 지코도 되게 좋아하고 그왜그 가수 지코 말고 지코요? 그거 있잖아. 그 코코넛 물. 지아코요? 아, 시작. 그냥 그 지코 그 편의점에 파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알잖아. 너의 아는데 모른 척해. 뭐? 아니 그 진짜 몰라? 그왜 코코넛 워터 있잖아. 지코 그 지코 누군가가 지금 지코바 치킨이라 그러는데 지코바 치킨 말고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나 코코넛 되게 좋아해. 코코넛 버터 코코넛도 되게 좋아. 바다 코코넛도 되게 좋아. 코코넛 디저트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렇구나.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은 하와이안 치킨, 하와이안 피자뿐이야. 아, 나도 용서할 수 없어. 하와이안 피자. 그 따뜻한 파인애플 용서할 수 없어. 나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 뭐지? 그것도 싫어. 그 월남쌈에 파인애플 넣는 거. 난 그거는 좋은데. 난 뭔가 그짠 음식에 과일을 넣는 게 뭔가 아니야? 취향이니까 뭐 상관없지. 취향이니까 취향은 존중합니다. 막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 이런 거. 그게 뭐야? 그게 진짜 이상할 것 같지? 지금 다들 약간 하와이안 피자가 싫다니 뭐 전쟁을 원하십니까? 아 근데 진짜 이거 넌 그러면 민초는? 민초 좋지. 민초 맛있지. 나도 민초 좋아해. 나 민초는 진짜 진짜 좋아해. 질문 읽어달래요. 오케이. 뭔가 이거 재밌다. 뭐야?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이게 밸런스 게임인 거죠? 나는 모르는 계산책. 모르는 계랑 산책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모르는 게 산책. 나도 모르는 게 산책. 뭐? 너 재밌을 발음 것 같아. 모르는 개 모르는 산책시키기. 산책시키기.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개 산책. 오케이. 기다. 재밌네. 오케이, 다른 것도 해볼게. 또또또또 또. 아는 게 힘, 모르는 게 약. 둘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저는 아는 게 힘. 나도 아는 게 힘.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지. 맞아. Q&A 창 뜨면 진아님 얼굴 안 보여요래. 네, 저도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 그거. 내가 이 밑에가 가려져요? 그렇대. 나도 네 얼굴이 안 보여. Q&A 하면.
아, 잘 따라. 듣네요. 연애 참견을 보고 있었어. 뭐래, 뭐래? 연애 참견을 보고 있었어요. 나도 연참 되게 좋아해. 정말 가관이구먼요. 맞아. 연참 중에, 나 연참 진짜 시즌2부터 계속 본것 같아, 넷플릭스를. 나도 다본것 같아요. 와, 진짜 하루 종일 영상만 봤던 진짜 멍청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야, 원래 또 이렇게 또, 뭐야, 휴일이나 그럴 때는 또 이렇게, 그렇게 달려줘야지. 너그 엄청 열심히 했잖아. 아, 나도 좀그 뭔가 흘려보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치. 제가 잘못 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다. 이게, 그러니까 뭐, 왜 그럴까? 그게. 너무 다, 사람들이 너무 다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 맞다. 같아. 오늘 적당히 하고. 메이크업 안에서 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 중독이래, 그거. 쉬어야 된대. 뭔가 그 정체되어 있고 그 개인적인 발전이 없는 고여 있는 상태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뭐그 그런 건 어때? 그냥 작은 거라도 목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클리어 해 나가는 거지. 그쵸. 근데 너 그렇게 잘 하고 있잖아. 그럼 요즘에는 좀 네. 에이, 괜찮아요. 뭐. 잘하면서. 네,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약간, 내년에는 너뭐할 거야? 내년에 다 터뜨려야지. 타투한다고? 다 터뜨려야지. 아, 다 터뜨린다고. 앨범을 빡! 앨범을, 네, 진아님께서 앨범을 빡! 내신다고 하십니다. 석철이 오빠는요? 나는 내년에, 뭐, 나는 뭐, 이렇게 늘 이제, 나의 뭐, 매년 그, 이제, 일을 꾸준히 하는 거니까 이제, 루틴이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면 이제 또 앨범을 내고, 뭐, 그러겠지, 뭐. 더 블랭크샵 앨범 너무 좋아요. 또 고마워. 내주세요. 조만간 연락할게, 봐. 나도 그런 곡, 막 이렇게 화성학적, 이렇게 뭐지, 이렇게 연주적으로 이렇게 멋있는 음악 쓰고 싶다. 다시 나는 피아노 받아야지. 그래, 너 새해 또 이렇게 오기로 했잖아. 아, 빨리 공연하고 싶다. 그니까요. 그러게.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 딜레이 때문에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같이 연주하는 것은 노노. 아까 내가 이걸 피아노 연주로 쳤었어. 다시 쳐주세요. 지금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다고? 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까지.
좋은 것 아니야.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야, 이게 그냥 너 혼자 불러도 좋은데? 나중에 혼자 커버해야겠다. R&B 버전으로. 그걸 R&B로 어떻게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예, 나도 해볼래. 노래로? Christmas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어디 갔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디 가셨어요? 네, 여기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아, 민망해서요. 왜요? 네, 아, 모르겠어요. 아, 개민망. 아주 R&B 싱어예요. 뭔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뭔가 진짜 연말 같은 느낌이 듣나요? 아니 안 나. 아, 송년회 다 같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그래야 사실 연말인데. 맞아, 진짜 너무 얼굴 잘 못했다. 뭐래? R&B로 삼행시. 너부터 해봐. 야, 내가 줄게. 알. 알맹이 없는 노래는 하지 않아. 엔. 엔. 엔? 탈락. 엔이 뭐가 있어? 엔? 내 오빠 해봐요. 알. 알맹이 없는 노래는 하지 않아. 엔. 엔또 뭐야? 엔또 뭐야? 엔 뭐야? 비. 아, 못하겠다.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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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누구가 스토리 오브, 어? 얘기해. 아니. 아, 알콜 앤 비엔나.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댓글 봤는데 알코렌 엄청나다. 괜찮네. 알코렌 비엔나 소세지. 어제 뭐 했어요? 어? 어제? 어제 뭐 했냐고? 네. 그 이브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 응.
아, 어제는 저기 조씨랑 같이 집 앞에 호수집이라고 닭도리탕 되게 잘하는 데 있어. 거기가 되게 약간 맛집 중에 맛집이거든. 서울에서 닭볶음탕을 먹는다 하면 손가락 3개 안에 늘 드는 집이 있어. 고. 거기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닭볶음탕을 먹고, 그리고 뭐 소화시킬 겸 이제 둘이서 같이 산책하고 그랬지. 좋았겠다. 좋았어. 약간 그래도 크리스마스라서 특별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었어. 넌 어제 뭐 했니? 저는 친언니랑 놀았어요. 응? 친언니 집에서. 아, 친언니가 서울에 올라오셨다 그랬나? 아, 언니는 언니도 서울에 살아요. 아, 그렇구나. 뭐 하고 놀았는데? 그냥 사는 거 힘들다 그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죠. 맛있는 건뭐 먹었는데? 나왜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냐? 언니가 F에다가 통닭을 구워서 언니가 요리를 해줬어요. 그래, 너랑 나랑 똑같이 닭을 먹었구나. 맞아. 역시 휴일엔 닭이지. 휴일엔 닭이지. 뭐할말 있었는데. 아, 석철이 오빠는 2020년 어땠어요? 뭐, 나는 사실 2020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사실 난 되게 잘 보냈어. 그러니까 뭐 앨범도 내고, 그리고 뭐요 연말 캐롤도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뭐 마무리했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일 들어온 일들도 잘 재밌게 하고, 그리고 뭐 같이 뭐 우초 씨랑도 잘 보냈고. 그래서 나는 사실 공연을 많이 못한 거 빼고는, 그래도 되게 잘,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내고, 뭐, 일을 하고, 뭐, 그런 거 자체로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되지는 않았어. 너는 좀. 저도 코로나 때문에 좀 계획했던 것들을 못한 게몇개 있지만, 그래도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생각할 시간이 되게 많이 주어져가지고, 되게 저는 진짜 2020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잊지 못할 한 해가 맞는데, 이게 2020, 정말 이게 이제 극복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좋아져야 될 텐데. 이게 내년에 이러면 약간 진짜 그건 좀 너무. 그냥 보통 다른 분들이 되게 힘들 것 같아. 우리는 그래도 음원을 낼수 있고, 그런데 뭔가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암튼 저도 2020년 되게 많은 깨달음을 준 해라서 재밌었어요. 그런 게 이제 내년에 이제 앨범으로 이제 터트릴 거 아니야? 맞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내년에 출세해야지.
그냥 네 출세 좋죠. 완전 웃겼어 진짜. 뭐가요? 나우에서? 어너 출세하고 싶다고 그랬다. 아니에요. 출세 뭐 하면 좋지만 잘 그래도 내는 게더 중요하니까. 잘 내면 출세할 거야. 저를 도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난 내년에도 이만. 응. 그래 나도 저기 너 보내고 있지. 나도 좀 정리하고 있지. 나도 이제 끝내야지. 응. 나도 이제 그만 사라질게요. 그래, 아, 저기 뭐 올해는 아마 이렇게 볼 일이 없을 테니까 저기 내년에 우리 보자. 그래요, 내년에 보아요. 그치, 우리 나, 뭐 요즘 아, 회사를 내가 뭐너 회사 계속 나갈 거야? 나는 뭐 나가지. 나도 뭐 시간 좀 들릴게. 아,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아, 오는 월요일에, 이제 첫, 미니 앨범 첫 번째 곡, 본 녹음 한다요. 오, 아, 그럼 드디어 한다. 엄청 신경 쓰이고 그러겠네. 아니요, 또 저는 금방 하기 때문에. 하긴 금방 하더라. 여러분, 얘 있잖아요. 노래 딱 부르면 이제 보컬 디렉을 보고 뭐 이렇게 이번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제 디렉을 뭐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진짜 그냥 딱 부르면 한 큐에 끝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 그니까 저는 막 많이 한다고 좋게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어갖고. 예. 네. 나 그러면서 이거 하는 거 뭐야? 여러분. 안녕. 나는 슬플 땐 눈물을 흘린다. 뭐 약간 거의 그게 그런 뭐야? 그 약간 그런 거 아니? 옛날 싸이월드 그런 짤이잖아. 아,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슬플 땐 눈물을 흘려도 돼, 뭐 약간 이런 거. 슬플 때난 눈물을 흘려.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아니, 뭔가 얼굴을 비치는 게 민망해가지고 자꾸 그러는 것 아니야, 되게 괜찮은데. 같아. 아무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오빠도 메리 크리스마스. 저기, 아무튼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연말도 잘 마무리하고. 네, 오빠 미리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여러분 이어. 해피 뉴 이어이에요. 헐. 안녕. 잘 자. 굿나잇. 되게 뻘쭘하다. 둘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혼자 남으니까 되게 뻘쭘하네. 여러분, 저도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시청자 감소해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저기 뭐 아까 저기 뭐 네, 괜찮아요. 뭐. 네, 저는 초연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저기 너무 뭐랄까, 저기, 즐거웠습니다. 즐거웠고. 그리고 전 오늘 하나 또 배웠어요. 아, 인스타가 한 시간 그 제약이 없어졌구나. 오늘 알았네요. 지금 거의, 뭐야, 2시간 넘게 했거든요. 2시간 넘게, 원래는 예전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시간 정도 하면 그냥 끊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제약이 없어졌어요. 그쵸?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뭔가 이게 랜선이었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모든 댓글들을 다 읽고 뭐 그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할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것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중하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는 좀 다르게 와닿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은 조금 죄송하고요. 네, 저는 아까 9시부터 이걸 방송을 계속 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엉덩이가 살짝 아픕니다. 이제. 이제 이만 끝내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